최근 1년 사이에 발표된 중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금액이 무려 7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라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투자액의 5배 규모입니다. 리서치 기관 네트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UMC가 중국 푸젠성 샤먼에 62억 달러를 투입해 12인치 웨이퍼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 말까지 총 7건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파워칩은 저장성 허페이에 135억 달러를 들여 12인치 웨이퍼와 LCD 드라이브 IC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홍콩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드케마가 장쑤성 화이안에 12인치 웨이퍼 공장 건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AOS는 쓰촨성 충칭에 7억 달러를 들여 12인치 반도체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고, 칭화 유니그룹은 광둥성 선전에 D램 낸드 공장을 짓습니다. 후베이성 반도체 산업 기금의 지원을 받은 XMC도 낸드 플래시 공장을 지을 계획이고, TSMC는 12인치 웨이퍼 공장을 세울 예정입니다.